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문화 인류학에서 주로 이제 문화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고, 문화는 결국은 이제 총체적인 것이다. 뭐 이런 관점에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문화를 이제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제 우리가 좀 그걸 분석적으로 말하면 신화나 철학이나 종교 과학이 좀 그 서로 물려 있다. 즉 이중 연쇄 속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화라는 게 말하자면 이제 신화, 우리가 뭐 항상 문화의 고대로 올라가면 신화죠. 우리도 뭐 단군 신화 이런 얘기를 하죠. 신화, 제도, 기술, 경험 이렇게 이제 종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경험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경험을 해야 뭐 그걸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 경험이 없으면 생각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뭔가 이 바깥의 존재 세계에 대해서 어떤 감지를 해야 됩니다. 감지를 해야 뭐 시작이 되죠. 그 신화, 제도, 기술, 경험을 이게 이제 문화 총체라고 하죠. 문화 총체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문화 인류학은 이제 문화를 총체적으로 보는 것인데, 특히 저는 뭐 그런 총체적으로 보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인류학적 인문학 이렇게 하죠. 인류학적 인문학.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로 인류학. 인류학이라는 게 문화 총체입니다. 인류학적 인문학이라고 얘기했죠. 그 주로 여러분 뭐 인문학 얘기는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는 이제 인류학적 인문학은 조금 생소합니다. 그러네 제가 이제 전개하는 게 이제 이런 기반 위에서 전개한다는 걸 아시면 되고, 인류학적 인문학은 이제 좀 더 조금 세분화하면 이제 철학 인류학, 철학적 인류학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철학 인류학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발전하면 마지막에는 그 예술 인류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학은 이제 문화 총체를 다루는 학문인데, 이걸 인류학적 인문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걸 조금 더 이제 분석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이야기하는 게 주로 철학 인류학이 있고, 문화 총체를 기반으로 철학 인류학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철학 인류학이 완성되면 결국 예술 인류학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쨌든 그 신화, 제도, 기술, 경험이라는 이 문화 총체를 그 좀 더 이제 구체화 시키면, 이제 신화는 뭐 그냥 같이 신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신화. 이걸 구체화 시킬 때는 신화. 이 제도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 이게 그 철학 속에 다 포함이 돼요. 뭐 철학. 그 철학. 종교. 여기 네, 종교. 철학. 종교. 그 다음에 이제 현대는 과학이죠. 그죠? 이걸 이제 실제로 이제 내용이 신화, 철학, 종교, 과학이 되는 셈입니다. 그죠? 이렇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신화와 철학이라면 되게 뭐 신화는 신화고 철학은 철학이다, 또 철학은 철학이고 종교는 종교다, 이렇게 종교는 종교고 또 과학은 과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사실은 이게 다 그 이중 연쇄 속에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중 연쇄라는 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 서로 물려 있다는 겁니다. 그 만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항상 만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화적인 모든 그 어떤 그 용어들은 대체로 만남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속적이면서 동시에 불연속적이죠. 그런 이중성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화, 제도, 기술, 경험은 문화의 총체이다. 지금까지 얘기한 겁니다. 그죠? 이 문화라는 것은 자연의 생성. 우리가 자연이라는 것은 생성됩니다. 끊임없이 생성되는 거죠. 제가 이 박정진인데 그 저희 신체는 말이죠. 고정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박정진이 나는 내가 변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나라고 생각하는데 계속 변하고 있죠. 계속 변하고 있죠. 아시다시피 세포는 뭐 3개월이면 6개월입니까? 하여튼 그 주기적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옛날 세포가 그냥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그게 이제 생성입니다. 생성. 끊임없이 생성되는 것을
이상하게 인간은 이상하게 그 머리, 그 대뇌를 사용하는 대뇌 용량이 늘어나면서 대뇌를 사용하는 존재가 되어 가지고 그 존재적 특성, 특이성, 이제 요즘 그게 이제 싱귤러리티라고 합니다. 그 특이성으로 인해서 비커밍을 빙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빙으로. 존재. 이 빙이라고 할 때는 본래적 의미는 이제 고정불변의 존재의 뜻입니다. 물론 요즘 이제 존재론 철학이 나오면서는 이제 그게 생성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존재를 존재자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조금 용어가 바뀌었죠. 바뀌었는데 그게 이제 때로는 혼란을 초래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그 대신에. 그래서 비커밍이라는 생성을 인간의 이상의 빙으로 자꾸 해석을 해요. 근데 이게 해석을 하는 게 장점이 있어요. 장점. 예, 오늘 그 과학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입장에서 바라보면 생성적인 것이, 아, 원래 생성적인 게 생멸하는 것이야. 이러고 인간이 손 놓고 아무 짓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과학이 안 나오죠. 뭔가 고정불변의 어떤 존재가 있다. 뭐 그 이데아겠죠. 이데아가 있다. 그게 나중에 빙이 되는데 고정불변의 존재가 있다. 고정불변의 법칙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니까 이제 과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 존재는 자연적 존재로서는 비커밍적 존재지만은 과학하는 존재로 봤을 때는 비잉적 존재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오늘날 뭐 굉장히 복잡한 철학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 과정이 전부예요, 사실은. 근데 그게 이제 철학자마다 이제 설명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 문화라는 것, 자연의 생성을 존재로 설명하는 문화와 과정이다, 이랬습니다. 이 문화와 가정은 사실은 각 개인으로 봤을 때는 사회와 가정입니다. 인류학으로 인칼츄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사회학에서는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사회와 가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문화와 가정과 동시에 사회와 가정을 거치죠. 그게 동의어가 되죠. 그래서 그러한 문화의 이제 장르로 봤을 때는 이제 보면 이제 신화와 철학과 종교와 과학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신화는 신화고 철학은 철학이다 이렇게 나누어 볼 수도 있지만은 이게 이중 연쇄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때로는 연속적이면서 불연속적이다. 아, 이런 겁니다. 아, 그래서 그걸 잘 이해를 하면 아, 문화가 이렇게 해서 뭐 발전을 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아, 신화, 철학, 종교, 과학인데 이것을 이제 고대의 신화는 말이죠. 고대의 신화는 우리가 고대 신화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단군 신화, 우리는 특히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고대 신화는 오늘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단순히 신화라 생각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게 철학적이란 말이야. 고대의 신화는 고대의 철학이야. 신화는 고대의 철학이라. 오늘날 철학하듯이 옛날 고대인은 신화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보면 막 신화 신들이 그냥 마치 인간처럼 여러 가지 액티비티 활동을 하죠. 그래서 그게 뭐 거의 인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제우스 신부터 여러 신들이 이제 있죠. 그 일종의 그 약간의 하이어라키를 가지는 겁니다. 하지만은 일단 그게 철학이란 말이에요. 철학. 그래서 고대 신화는 사실은 고대 철학이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그 문화가 이제 발달하고 나서 이제 철학이라는 게 또 생깁니다. 이 철학이 뭐 고대 철학에서도 현대 철학까지 있겠지만은 철학을 말이죠. 특히 현대 철학을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는 철학은 현대 신화야, 현대 신화. 그 신화와 철학이 상호 교차하고 있죠, 사실은. 그 현대의 철학은 현대의 신화입니다. 아, 다시 말하면 현대의 철학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화가 없다고 볼 수 있죠. 이제 그게 그런 점에서 그 철학이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철학을 일종의 그 종교와 관련해서 이래 바라볼 때는 철학자의 종교입니다. 철학자의 종교입니다. 말하자면 일반인들은 종교적으로 세계를 이해합니다. 종교적 세계관에 따라서 살죠, 대체로. 근데 철학자들은 자기 철학적인 세계를 별도로 펼칩니다. 그래서 그 철학은
철학자에게는 종교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의 종교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학과 종교를 또 결부를 시켜보면 종교는 어떤 겁니까? 종교는 대중적 철학이야. 일반인들이 뭐 다 철학자처럼 철학하지 않잖아요. 근데 종교라는 어떤 외피, 종교라는 틀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하는 거야. 일종의 뭐 종교적 세계관이 되겠죠. 그것은 대중적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교는 대중적 철학이에요. 아, 철학자들만 철학을 이제 전문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대중적 철학은 사실은 이 과학과 연결해 봤을 때는 대중적 과학이에요. 우리가 뭐 흔히 그 어떤 특정 종교를 믿는 사람은 자기 세계관에 의해서 그 자기 세계관에 따라서 세계가 있는 것처럼 보잖아요. 그게 대중적 과학이라. 그게 철학과 과학이 관련이 있다고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종교와 과학으로 이제 지금 이제 과학 만능 시대입니다만 종교와 과학을 연결시키면 이 과학이라는 것은 사물 종교라. 사물. 내가 보는 그 대상으로서의 물질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제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관찰해서 그 속에서 어떤 법칙을 뽑아내잖아요. 법칙을 뽑아내는 겁니다. 추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물 종교라 마찬가지라. 과학은 그걸 종교로 이야기하면 사물에 대한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화, 철학, 종교, 과학은 서로 이제 이중연쇄가 됩니다. 여기에 이제 신화와 철학, 그래서 이중연쇄가 되는 게 이제 이렇게 여기 해놨죠. 이중연쇄 되죠. 근데 결국은 말하자면 고대 신화과 오늘에서는 과학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고대 신화는 자연신 비슷해요. 그리스 로마 신처럼 자연신. 근데 지금은 이제 자연신이 자연과학이 됐죠. 자연과학. 실제로 우리가 그 뉴턴 역학이 나올 때 우리는 뭐 당연히 이제 절대 과학이라 하잖아요. 절대 과학이라 하는데 원래 그 뉴턴 역학이 처음 나올 때 그 책 이름이 프린키피아. 그러니까 그 일종의 자연철학이라 자연철학. 자연철학. 자연철학을 요즘 과학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이 과거에서는 철학의 연장선상에 봤을 때 자연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에 이제 그 현대인은 너나를 막론하고 과학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과학. 아, 너 그 과학적이야? 과학 확인돼서 증명돼서 이렇게 뭐 너나 나나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과학 종교 시대에 사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철학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 신화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은 시대가 지나간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 깔려있죠. 깔려있죠.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심성 밑바닥에는 신화가 깔려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신화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고개를 끄덕끄덕 할 수 있는데 그게 다 깔려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연속적이면서 불연속적이지만은 또 사라지지 않는 거야. 아, 항상 깔려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의식에 깔려있죠. 이런 신화 같은 게. 이제 철학은 이제 무의식과 의식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특히 이제 의식적 세계 증명할 수 있어야 과학 아닙니까? 그래서 과학적 언어를 이제 사용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면 비커밍을 존재로 설명하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이제 문화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화 전체를 바라보면 결국은 자연적 존재로 태어난 인간이 신화를 발생시키고 철학을 발생시키고 종교를 발생시키고 오늘날 과학까지를 발생시켰던 겁니다. 그게 사실은 다 연관이 있어요. 그냥 뭐 따로따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속적으로 봐야 되죠. 그죠? 연속적으로. 그래서 그 이 자연이 오늘날 사람들은 현대인이 누구나 자연이 자연과학처럼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자연이 자연과학이야. 이렇게 동의를 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야. 자연 속에서 인간이 자연과학적이라는 어떤 뭐 방정식을 뽑아낸 거야. 방정식을 뽑아내가지고 그걸 활용하는 거야. 자, 그게 인간적인 문장이고 인간적인 텍스트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바이블이죠.
과학이. 이제 그런 점에서 자연은 자연과학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죠. 자연을 존재로 보며 보고 자연과학을 존재자로 보면 존재는 존재자가 아니죠. 이걸 더 쉽게 말하면 그 존재는 아주 쉽게 말하면 존재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존재는 존재야 그냥. 진리는 그 속에서 인간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야. 법칙을 찾아낸 거야. 이제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흔히 뭐 가장 이제 대중적으로 특히 그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제 그 불교, 불교가 아주 대중적으로 이제 알려집니다. 알려지고 실제로 뭐 기독교와 불교가 이제 또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지금 종교가 돼 있어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걸 좀 바라보는데 특히 우리는 저 천부경 문화권이잖아요. 천부경 문화권이기 때문에 이들의 연관관계를 이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그 경전 진리라는 게 경전이라는 게 진리를 담고 있는 책 아닙니까? 이지만 이게 뭐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은 그 종교에서 과학이 이렇게까지 사실 다 통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게 다 통하는구나라는 걸 아는 게 쉽지 않죠. 그러나 뭐 우리 철학 인류학자의 입장, 나 입장 같은 나 같으면 이제 이런 걸 이제 관통해 일이관지해서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표입니다만은 우리는 천부경 문화권에 속하잖아요. 천일일지일일일삼 이렇게 삼일의 문화권에 속해요. 천부경은 무시무종이죠. 그죠? 무로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일시무시일 시작해서 일종무종이라고 하죠. 그게 무로 시작해서 무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만왕만에 움직이고 이것이 끝없다. 묘연이란 것은 끝이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나아간다는 뜻이야. 이런 어떤 그 천부경이 갖고 있는 내용들을 뭐 현대 그 철학이나 과학이 요란하게 많은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요란할 필요 없어요. 다 스퀴즈 된단 말이에요. 요약이 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특히 이제 불교적 관점을 좀 많이 둔 이유가 불교가 굉장히 철학에 가까워요. 그래서 반야심경은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색적시공, 공적시색. 이걸 수학적으로 말하면 영과 일의 세계입니다. 공이 영이고 색이 일이에요. 간단히 말하면. 그러니까 그 불교 경전과 수학이 별도로 있는 것 같지만 별도로 있지 않아요. 간단해요. 그게. 색적시공, 공적시색. 공은 영이고 색은 일입니다. 만일 누가 이걸 바꿔도 관계없겠죠. 두 개니까. 바꿔도 상관이 없겠죠. 자, 그 다음에 화엄경에 들어가면 일즉일체, 일체즉일이죠. 이것도 수학적으로 말하면 일과 무한대입니다. 일과 무한대. 일은 일즉이죠. 일체는 뭡니까? 일체는 전체 다라는 거야. 전체 다. 우리 전체를 다 알 수 없잖아요. 그걸 뭐 현상학적으로 말하면 무한대죠. 무한대. 끝이 없단 말이에요. 끝이 없다. 그걸 이제 일찍일찍 일대치기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화 경식으로 보면 이제 삼승이 일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삼일이죠. 삼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삼일이라는 것은 천부경에도 삼일이라는 숫자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천지인의 세계, 인간의 사유체계라는 게 되게 이제 천지인의 체계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화 경이 삼승 일승이고 일승입니다. 요렇게 이제 연관되죠. 이렇게 수평적으로 평행관계에 있는 겁니다. 평행관계. 그 다음 보십시다. 이 색적시공, 공적시색, 제로, 원이 이걸 좀 더 이제 우리가 한문, 한자어로 이제 설명하면 신물이 일체라. 이게 영이라는 게 뭐 어느 쪽이 심인지 물인지 뭐 관계없어요. 다. 신물이 일체고 이거는 요즘으로 봤을 때는 유물론, 유심론으로 봤을 때는 유심이 즉 유물이라. 공이 즉 색이듯이 유심이 즉 유물이야. 그런데 이제 현대인은 유심론과 유물론이 지금 갈라서가 난리잖아요. 난리. 사실은 철학적으로 관통을 하면 그 같은 겁니다. 같은. 공적 시색이나 유심유물이 같은 거야.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나름대로 대립되어 있죠. 이분법이 세계에 의해서 세계 자체가 우리가 이분법으로 생각하니까 세계 자체에 대해서 대립적인 세계로 보는 거야. 세계는 대립적이 아니죠. 공적시색이니까 하나잖아. 하나. 하나인데 나눠가지고 우리가 떠드는 거야. 그런 걸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근데 신물일체까지는 되게 뭐
이야기한 사람이 많은데 유심유물이라 그러면 사람들이 아니라 그래요. 그 수준이 도달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사실 그 같은 겁니다. 그다음 화엄경의 세계를 이제 한자 수거로 보면 신물일체 여기는 심이죠. 신물이고 신물 마음과 물이죠. 몸이죠. 근데 여기는 신과 물이야. 신이란 게 되게 이를 이야기하니까 유일 존재를 하잖아요. 물은 유일 존재가 만들어 놓은 많은 것이잖아. 많은 거 그 일체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물일체. 그다음에 신불일체죠. 이게 그 불성이란 것은 만물의 불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열애장사상 열애 석가의 부처 같은 게 만물에 있다. 그게 열애장사상입니다. 그게 신과 불이 같다는 요즘으로 보면 신과 불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법화경의 삼승일승 삼일사상을 바라봤을 때는 삼신이 일신이다. 뭐 불교에는 뭐 법신, 응신, 보신, 삼신이 일신이다 얘기죠. 이걸 기독교로 보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신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거죠. 이걸 이제 고대 우리는 천지인을 삼재가 하나다 이렇게 보고 이걸 이제 현대 이제 그 수거로 보면 이제 만물만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그 우주론이라는 게 불교적으로 말할 수도 있고 불교를 수학적으로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불교를 수학적으로 이렇게 딱 그 선명하게 말해주는 걸 잘 못 봤을 거예요. 아마 딱 요거예요 사실은. 수학 천부경과의 상관관계 불교 수학 천부경 상관관계 이래 보면 이제 이 도표에 확연하게 이제 드러나 있습니다. 확연하게. 그래서 그 이런 그 뭐 유럽의 문명이나 어떤 인도의 문명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는 그 항상 그 이 천부경의 자손으로서 이제 이걸 같이 평행관계로 바라봐야 됩니다. 이렇게. 왜 이렇게 같이 나누냐 하면 이게 서로 다른 것이 아닌데 천부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사실은. 과학까지 다 알아야 이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이런 그 문화라는 게 서로 다른 것 같지만은 사실은 문화권마다 다르게 표현됐을 뿐이지 이제 결국 이제 세계는 결국 하나야 하나. 결국은 뭐 하나라고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동서양과 동서와 고대와 현대가 지금 하나가 된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에 알면서 고대를 모르면 현대를 잘 아는 게 아니야, 그게. 동양을 알고 서양을 잘 모르면 그 동양을 잘 아는 게 아니라고 이제는. 동서 고금이 하나가 돼야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할 때 지구촌 시대니까 당연하게 이제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다른 문화가 어떤 것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제 현대 철학적으로 조금 이제 좀 분석적으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인간은 그 시간적 존재입니다. 시간적 존재예요. 시간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이제 논란을 많이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본래는 시간이 없는 거야. 시공간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뭐냐? 시공간을 만드는 존재라는 거야. 그게 존재에서 존재자, 생성에서 존재로 간, 생성에서 존재로 간, 비커밍에서 빙으로 간, 존재에서 존재자로 간 존재라는 뜻입니다. 우리 시간이, 시간 공간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계산을 못 하잖아. 근데 본래는 우주가 계산하게 되어 있는 거 아니란 말이야. 인간이 그 계산하는 체계를 만든 거죠. 자, 현재라는 게 이제 시간적 존재로서 인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실을 알고 보면 내가 태어난 게 사실은 내 존재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자연으로부터 태어났잖아, 자연으로. 내가 계산할 수 있는 게 나를 알 수가 없어. 현재적 존재로 사는 것 같지만 나는 나를 알 수 없단 말이야.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신비감도 갖게 되고 존경도 하게 되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 두 단어가 똑같죠. 그죠? 현재는 선물이고 선물은 즉 현재다. 이렇게 바라봐야
현대인이 어떤 그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불안으로. 아, 내가 원래 이 자연적 존재로서 세계와 내가 하나구나. 이를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존재자의 특성이 있고 선물은 이제 존재의 특성입니다. 존재자는 이제 존재는 또 생성의 특성이 내부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이제 환유적 세계가 현재고 선물은 은유적 세계란 말이에요. 이게 시인들의 세계예요, 사실은. 이제 그 현상은 아까 여기 수학은 이제 010, 이게 수학적으로 가장 현상학을 가장 현상학적으로 설명한 완벽한 체계가 수학체계입니다. 다른 거는, 다른 용어는 뭐 그 완벽하지가 않아. 아, 그래서 바로 현상학의 어떤 하이라이트가 수학입니다. 원제로 무한대야. 그 세계로 다 환원되는 거야, 사실은. 근데 그걸 이제 선물적 개념으로 보면 01 무한대가 아니라 무의자연이라. 그래서 기운 생멸하는 세계야. 고정불변의 세계는 하나도 없다라는 걸 가정하는 겁니다. 아, 이 세계는 선물이고 계속 기운 생멸해 가는 거구나. 이 불교에서는 뭐 흔히 기운 생멸을 찰나 생멸이라 하는데 찰나 생멸보다 기운 생멸이 훨씬 정확하죠. 찰나도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은 모르지만 뭔가 기운이 계속 생멸하고 있구나. 이걸 이제 그 도가에서는 무의자연이라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현상적으로 설명하면 이제 시공간이죠. 선물이라는 걸 이제 현상의 레벨을 보면 이제 무시무공이라.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는 거야. 이게 존재론이라. 그래서 항상 인간은 이 두 개를 같이 갖고 있어야 돼요. 어느 한쪽만 있으면 안 돼. 현상학적 존재이면서 존재론적 존재라면 같이 있어야 돼. 요게 이제 철학적으로 아까 이야기한 그 신화제도 기술 경험을 이제 축약해 준 겁니다. 이 다음 표는 이제 그 현대 철학의 이제 가장 큰 그 거봉이라 할 수 있는 게 이제 니체와 하이데거인데, 사실은 뭐, 니체나 하이데거는 다 서양 문명의 문명적 세례를 받은 인물입니다. 그걸 정확하게 알려 그러면 동양에 있는 내가, 나 같은 또는 동양에 있는 또 다른 어떤 다른 철학자들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거야. 자기들이 말한 것 가지고 따라가서 그 사람을 규정하면 그 사람을 정확히 몰라. 그 사람의 밖에 있어야 돼. 밖에. 서양의 밖에 있는 사람이 규정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서 규정한 서양 철학자들이 서양 철학을 안티하면서 규정한 것은 한계가 있는 거야. 그걸 잘 알아야 돼. 동양 사람만이 서양을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 반대로. 서양 사람만이 동양 사람을 이제 가장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죠.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이중적입니다. 겹치는 부분이다. 그 니체는 그 이 인간이란 게 인간 문화라는 게 뭐 이 문화라 하지만 실제로 사는 거는 개인 아닙니까? 개인의 일생을 이제 바라볼 때 이제 과거의 어떤 뭐 법칙이나 어떤 윤리, 타보 이런 걸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대로 따라가야 되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시도 다른 사람의 명령을 통해서 내가 살아야 돼. 뭐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어머니가 가르친 대로 살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때는 낙타의 단계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점점 커서 나의 뜻이 있다. 아니야.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이제 부모를 좀 약간 거부하죠. 요즘 뭐 몇 살입니까? 세 살만 돼도 약간 거부하잖아요. 일곱 살 되면 이제 완전 거부합니다. 세 살까지는 귀여운데 일곱 살쯤 되면 자기 자아가 생겨가 자기식으로 하려는 거죠. 그래서 미운 일곱 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미운 일곱 살이란 게 사실 좋은 거야. 그 개인으로 봤을 때 이제 자기 뜻이 의지가 있는 거야. 아이위의 단계. 근데 이제 니체는 이제 인간의 완성 단계를 다시 거꾸로 어린아이 단계를 했어요. I am이라고 이제 이걸 이제 초인이라는데 사실은 재미있는 게 이 초인이라는 그가 이제 초인인데 이게 IMAGE IM이라는 게 기독교에서 보면 이제 로드야. 아, 주여 할 때 로드. 마이 로드. 이게 여호와란 말이야. 여호와. 그래서 재미있죠. 그런데 IMAGE IM이 니체에 와서는 어린아이야. 그래 IM 나는 나야. IM myself. 나는 나야. 이 뜻이 뭐 IMAGE IM인데 나는 나야.
여호와 뜻이 나는 나야 뜻이거든요. 재미있죠. 이게 신이라는 게 결국 무엇일까를 생각하면 어떤 우리가 어린아이한테서 신적인 걸 발견할 수 있어요. 거꾸로. 그것도 재미있게 낙타가 이제 낙타라는 게 짐을 싣잖아요. LOAD 로드 짐인데 아, 마이 로드 할 때 신이어 할 때도 로드야. 단어는 달라. LORD죠. 그러니까 이게 묘하죠. 로드 로드야. 이게 같은 거라. 그래서 그 결국은 이제 니체의 경우에는 아모르 파티라고 이제 영혼 핵이 시간적으로 볼 때 영혼 핵이라는 게 이제 자기 이제 목표야. 영혼 핵이 되어도 좋다. 이게 생의 긍정적인 이제 아, 긍정의 철학이라 그러죠. 어떤 운명이 와도 좋아. 내 운명을 이기겠어. 이렇게 이제 아모르 파티란 말이야. 요즘 뭐 우리 아모르 파티라는 우리 노래도 있죠. 우리나라에 대중가요 됐습니다만은 여하튼 그 이런 뜻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니체가 굉장히 특별한 그 철학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아, 뭐 그 철학이 서양 철학 안에 있어요. 아무리 떠들고 초월하고 대단해봤자 서양 철학 안에 있단 말이야. 그건 저는 다 보죠. 그게 그 반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니체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은 게 이제 하이데거인데 이분은 이제 그 아, 니체는 일생을 단계로 이제 많이 봤는데 그 하이데거는 이제 존재와 시간이라는 이제 아, 시간과 존재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근데 여기 보면 이제 과거, 현재, 미래 시간이 있고 어, 과거라는 게 기억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과거는 없는 거야. 기억이야, 그냥. 기억인데 그걸 과거라는 거야. 그 다음에 현재라는 건 뭐야? 현재라는 게 어떻게 내가 알 수 있습니까? 의지도 그냥. 내가 뭘 하고 싶어. 뭘 해. 나 의지대로 어디를 가잖아요. 내 어떤 방향을 정하잖아요. 뭐 드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뭐 디자이어 욕망이라고 그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 의지대로 가기 때문에 현재가 있는 거야. 그럼 현재는 사실은 의지에 불과해. 현재는 사실 없어요. 내 의지라. 그 다음에 미래는 뭐야? 미래라는 건 내 기획이래, 기획. 난 어딘가 계속 뭔가를 할 거야, 하는 거야. 미래를 기획하잖아요. 그래서 미래를 뭐 과거가 재구성된 것이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미래는 다가오지 않는 걸 기획하는 거야. 이걸 수학적으로 보면 기억은 0으로 상징되고, 의지는 1이고, 기획은 무한대야. 영이라는 건 과거의 것이라는 뜻이죠, 결국은. 이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 전체 마지막에서는 이제 하나 하이데거는 시간은 우리에게 모든 가능성으로 열려있다, 이래 보는 거죠. 시간은 열려있다. 가능성으로 열려있는 게 뭐예요? 그게 무한대로 계속 가는 거고 영원이잖아요. 열려있다라는 게. 흐름이잖아요. 내가 카운팅 이래 시간을 계산하는 건 아니지만 미래를 내가 계산할 수 없잖아. 계산 안 해도 흘러가는 건 흘러갈 거란 말이야. 시간성이라고 그래. 그걸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을 시간이라 한다면 계산하지 않는 시간, 시간의 본질, 흘러가는 것의 본질은 시간성이라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가능성의 시간 이렇게 했는데 뭐 이 지금 현재와 선물, 니체와 하이데거 이제 이런 그 강의를 하고 이 얘기를 다 알면 사실은 뭐 현대 철학을 거의 이해했다고 보고 앞으로도 그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서도 자신 있게 나아갈 수가 있어. 이 이상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인간은 신체적 자연적 존재이면서 대뇌적 존재야. 뇌가 있기 때문에 제도라는 게 있는 거야. 제도. 우리가 사는 신화 제도 기술 경험의 제도는 다 뇌의 산물이야. 존재자로 대뇌적 존재자로 생성된 현존재이다. 아, 이게 인간 현존재라, 인간. 그래서 인간 현존재라는데. 신체적 존재인, 살아있는 인간은 대뇌가 결정한 동일성을 자연하지 않을 수 없다. 뇌가 결정한 것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어요. 왜? 거기에 다 법칙이 있으니까. 동일성을 갖는데 그 법칙은 항상 동일한 법칙이 보다 나은 법칙으로 나아가는 거야. 종래의 법칙은 다 이제 또, 예를 들면 그 안티가 되죠. 그래서 그 과학을 우리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류의 연속이라고. 그래서 과학이 과학적 진리라는 게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나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그 차이는 동일성의 차이야. 무슨 법칙이 있는 차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걸 좀 더 이걸 이제 니체와 관련해서 얘기하면 니체의 영혼의 핵이는 동일한 것의 영혼의 핵이고 순간이 곧 영혼이야. 영혼의 핵이는 데리다 연장이나 들레제의 복제나 이게 다 복제의 원형이야. 영혼의 핵이가 소위 엄표적으로 그걸 뭐 언학의 기표적이라고 그래요. 기표만 바꾸는 거야. 영혼의 핵이가 즉 복제고 연장이야 사실은. 영혼의 핵이는 이제 현재가 과거 미래의 접점 연속과 불연속 속에 있다는 걸 이제 동시에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내가 있으면 생멸, 생멸이 생사가 되고 내가 있으면 지금 여기가 현재가 되는 거야. 즉 박정진이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되면 원래는 그 내 세포가 계속 생멸, 수많은 세포가 생멸하는데 마치 그 하나인 내가 어느 날 태어나서 어느 날 죽는다 이래 생각하는 거야. 인간이 착각하는 거야. 그죠? 실제로는 무한한 세포가 계속 생멸하고 바꿔지고 있는데 나는 그걸 모르고 나는 나다 생각하면서 어느 날 몇 날 며칠에 태어난 내가 몇 날 며칠에 죽었다 이렇게 그래 생사로 보는 생멸을 생사로 보는 거야. 그리고 또 시간적으로 지금 여기가 바로 지금 여기랄 때는 시간이 아니야. 이게 시간이 아니라니까. 지금 여기 항상 지금 여기죠. 지금 여기인데 이게 시간이 되면 이제 현재가 되는 현재. 지금 여기가 현재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시공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인간이 이제 현 존재입니다. 그 뭐 이런 것이 그 이제 인간의 문화 전체를 이제 관통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즘 현대 과학 문명의 입장에서 우리가 우주를 새로 바라보면서 물어볼 때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야, 예를 들면 어쩌면 뭐 신이 기계였던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많은 이제 그 현대 문명의 과학적 특성이 이제 드러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절대 유일신이 잘못되면 전체주의가 돼요. 이게 이것도 이제 연속 불연속이야. 자칫하면 전체주의가 돼요. 전체주의는 전체성이 이데올로기화한 것이고 이것은 신이 약간 악마적으로 현상한 것이야. 그래서 그 악의 현상에 대해서도 뭐 이 그 소위 현상학자들이 뭐 연구를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좀 순수하게 누가 이제 질문을 한다면, 아, 현대인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찾은 신은 처음부터 유물이고 기계였던가? 그렇다면 우리가 찾지 않은 신은 우리의 신체란 말인가? 내가 신체는 기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존재는 우리가 몰랐던 것이 아니라 결코 보지 못했던 신체이다.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뭐 중국 고사에 있잖아요. 여산에 들어가면 여산을 볼 수 없다. 아, 이런 말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나는 나를 볼 수가 없어. 그래서 잊어버렸던 거예요. 신체를.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아는 것을 단지 신체를 가지고 그동안 아는 것을 단지 담고 있다고 비하된 것이 신체라. 아, 신체라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체를 기계로 지금 바꾸고 있는 거예요. 기계는 우리의 다른 신체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 신체야말로 이제 존재이다. 나는 신체이고 신이다. 그래서 자신, 몸신자에서 믿을신자 자신, 새신자 자신, 귀신자 자신이 된 거예요. 신이 죽은 게 아니라 내가 신이다. 신체는 존재의, 내 신체야말로 존재의 시종이고 종시야. 시작이고 끝이고 끝이고 또 시작이야 내가. 시종이고 종시다. 더 정확하게는 무시무종이다. 이게 무경적 사고로 돌아오는 거죠. 무시무종이라 무종, 무시의 존재다. 이게. 내 신체는 천부경적 존재라. 무시무종의 존재이고 무종무시의 존재라. 내 신체야말로 처음이자 끝이야. 요걸 깨달은 사람이 예수님이나 부처님이야.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뭐 부처 예수를 우상으로 섬긴다고 아는 게 아니고 요 진리를 깨달아야 스스로 부처가 되고 예수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인류 문화 전체를 이제 관통을 해보면
지금 기계 문명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같은 그런 질문을 던져버릴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신체를 신처럼 존중해야 돼. 자기 신체를. 자기 신체가 유지되고 이렇게 아침에 일어날 때 잠 잘 자고 밥 잘 먹고 이제 배설 잘하고 이러면 아주 고마워야 된단 말이야.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인간이 좀 더 소박해지고 그 이제 미래 이제 인간이 가정에서 출발하자 하잖아요. 가정적 존재로 돌아가야 돼. 뭐 대단한 존재인 같지만은 인간은 그냥 가정적 존재야. 그래서 그 이 전체를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해도 결국은 우리가 이제 인간은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 가정은 문명과 야만의 원형이고 이중성이다. 여기 이중성이죠. 가정의 회복만이 인간이 살 길이다. 존재는 여성과 가정으로 상징된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문명이 이제 가부장 사회와 더불어 이제 과학 문명까지 지금 이르렀잖아요. 이르렀는데 사실은 원래 초심으로 돌아가야 돼. 우리가 흔히 뭐 일하다가 잘 안 될 때는 초심으로 돌아가지 이런 말 하죠. 그와 마치고 초심이 뭐야? 가정이야. 그래서 그런 문명 전체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오늘날 과학 문명 시대에 아주 소박하게 처음 출발한 가정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 문화를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결국 가정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류 문화를 이제 총체적으로 바라보면서 어떻게 문명을 미래 문명을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 기획해야 되겠는가를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인류학적 인문학이라는 것은 결국은 동서고금의 문명 전체를 하나로 압축하게 바라보면서 마지막에는 그걸 은유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가정이야말로 현대인의 은유가 돼야 돼. 은유가 되고 시가 돼야 돼. 가정으로 돌아가야 돼. 오늘 뭐 인류학적 인문학을 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